전국의 모텔 개수가 4만 5천 개. 이혼 사유 2위가 배우자 외도. 이 일은 사람 잡는 일이 아니라 현장 잡는 일이죠. 그려. 문지방 깡패요. 어쩔 것이야. 아니 이 자식아, 우리 진규 형이하고 자식아 이거 같이 잤을 때 책임져줬을 거 아니야 자식아. 그러니까 도심형 그 예술 대학으로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고 지금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거의 뭐 도심형 예술 대학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 아마 비대위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현실 그 현장들과 좀 가깝고 또 현장에서 많은 노하우 갖고 계시는 분들 초대해서 또 강의하고 뭐 이런 현장 실습 교육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완성도에 이제 가깝다 보니까 네, 강점에 뭐가 있을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각 분야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 좋은 선생님이라는 거는 현업의 경험이 많으신 분들 실제로 지금 현업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으셔서 현장 경험 학생들한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강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실질적인 수업을 하거든요. 실용학교라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제 이론적인 수업이기보다는 학생이 부딪혀서 해결하고 자신만의 이제 수업을 해갈 수 있는 과정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정말 가장 이론보다는 실용적인 수업에 근접이 있다는 게 강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말에서 4시간 수업도 진행되는데 실제로 학생이 교육부터 시작해서 자기 시나리오를 써내고요. 창의적인 시나리오를 그리고 그거를 표현해내고 작품을 완성시켜가는 과정들을 하나씩 더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전체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팀별 수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각 프로덕션 단계별로 학생, 아마추어적이지만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것들을 제 경험에 비추어서 가르칠 거는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연기를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오디션을 해서 이제 공동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도 연기학교 수업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상을 위주로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제작 관련된 얘기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업을 참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연합 수업을 해갖고 그런 형태가 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디션 형태로 해서 진행되고 많은 현업체 뛰면서 겪었던 내용들이라든지 대학교 생활들 이런 거를 빨리빨리 이제 전달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고 제가 사실은 이제 영화나 이쪽 전공 대학은 아닌데 꿈을 꾸면서 이제 달려오다 보니까 기획도 하게 되고 시나리오도 직접 쓰게 되고 제작점 몇 번 해보고 연출도 해보고 처음 입문할 때도 마케팅으로 입문을 했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맨 마지막 단계까지를 한번 경험했던 게 있어서 지금도 이제 컴퓨터를 떠들러 봤더니 자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 중앙대사학교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실무교육에 제가 그래도 뭔가 좀 기여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1학년을 맡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1학년 때 되면은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막연한데 보통 보면 이제 영상학부 이러면은 거의 대부분들이 연출을 많이 했더라고요. 막상 들어와가지고 그게 자기 소양이 맞는지도 봐야 되고 어쩌면 백지 위에다가 써내려가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시나리오 그걸 가지고선 현장에서 직접 촬영을 하고 그걸 가지고선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이게 관객이나 대중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었던 거였는지 일단 결과물까지 뽑아낼 수 있는 그러면서 본인들이 일하면 아 내가 맞는 게 뭐다. 요즘 영화는 또 뭐 이제 한국 영화 시스템이 프로듀서나 이런 업무도 되게 상당히 지금 롤이 커졌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이번에 연출부 등을 친 제가 이런 농담을 해보면은 본인이 이제 보통 일반 학교들은 학문과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너무 학문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 뭔지를 좀 늦게 네. 발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의 장점인 것처럼 너무 이제 학문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과 끼가 뭔지를 먼저 알고서 그에 맞는 재능에 맞게끔 본인들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아니면 뭐 진짜 영상적인 촬영에 또 많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기획이 타고난 친구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연출력이 뛰어난 친구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걸 다 살림을 할 수 있는 이제 프로스펙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면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종합예술학과가 제가 현업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제가 거꾸로 이제 그런 길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예, 잠깐 보면 아 하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진짜로 네가 이 일을 좋아하는지 항상 한번 해보고 사람들 살아가면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나는 다른 일을 좋아하는데 효율적인 일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엉뚱한 일을 좋아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교수님 말씀하시는다고 기획자로서나 프로듀서로서나 연출자나 이런 다른 조명이나 다른 스텝으로서의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니들이 진짜 좋아해서 여기 있는 거냐 그런 질문을 많이 좋아해서 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 강남 중심에 있으면서 이제 많은 영화사들이 요즘은 물론 뭐 저 강북에도 많이 있지만 좀 대부분의 그 방송 외주 업체나 영화 제작 업체들이 강남에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 와서 이제 학생들 오디션도 좀 보게 해달라고 많이 제안도 들어오고 우리 졸업생들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히 봐서가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 이제 전공해서 들어와서 현장에서 일하는 아이들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많은 실습 작품도 가르치기도 하지만 여기 우리 학교에 이제 최소한 방송영화예술학부 학생들한테 주로 이제 주입시키는 교육이 크게는 현장에서 들어가서 바로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역할들을 이제 우리 학교 실습 기간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현장에 나와서 이제 바로 빛을 보더라고요. 그쳐 보고 물론 뭐 연기자들은 우리 학교 출신들이 스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뭐 각 영화 방송 프로그램 스텝으로도 뭐 제대로들 자리 잡고 있고 뭐 무엇보다도 우리 학교는 들어오면 한 8편 이상의 자기 작품들을 이렇게 워크숍을 겪을 수밖에 없는 많은 작품을 해야지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한 8편씩 하다 보면은 그 이 작업, 작품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이런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이제 상당히 자랑을 한다면 올해 부천국제영화제 이제 단편 이제 세계영화제지 않습니까? 그게 단편 부분에서 우리나라 학생들 작품들이 이제 한 20편 정도 이렇게 예심을 통과했는데 유일하게 한 학교에서 두 편 뽑힌 데는 우리 학교입니다. 한예종 뭐 중대, 동대 다 한 편씩 이렇게 아마 그 본심에 올라갔는데 우리 학교 학생 작품이 두 편이 이거 발표에 대해서 이제 상명이 되고 그랬던 것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의 어떤 현장 적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타 대학들보다는 뭐 좀 월등히 우수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실이나 책을 벗어날 수 있는 수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걸 토대로 하고 있지만 그 말이 이제 바꿔서 말하면 현장에서 바로 말씀하신 대로 쓰임새가 있는 학생,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학생을 배출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실제 문턱이 높은 학교는 아니지만 정말 현장에 나가서 현업을 뛰었을 때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만드는 목표이고 거기에 맞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현장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제 뭐 창업대회도 졸업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친구들이 연출을 하는지 아니면 지난번에 또 들어오는데 가장 큰 괴리감은 피상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말 그대로 학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본인 생각하는 거하고 상당히 많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괴리감 때문에 방황하거나 힘들어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고 적응하는 시기가 꽤 길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서울중앙예술학교는 장점이라고 하는 아까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업에 뛰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가르치는 것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업이라고 하는 것을 치우친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과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가 뭐가 있는지를 발견을 해서 그 발견한 거와 현장과 매칭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빨리 뭔가를 깨우치는 거. 저도 여기 와서 가장 힘든 거는 과연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시스템으로 되는지에 대한 거를 적응하기 가장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이 학교에 들어와서 이 학생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끼가 뭔지 정확히 알아서 그걸 현장에서 손쉽게 가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학생을 배출하고 그러면서 예전에 한번 저도 상당히 저도 이제 약간 고5 때이기 때문에 88, 89, 90 이때 그 예전에 그 서울예술대학교에 많은 인재들이 나와서 지금도 영화계나 뭐 연극 쪽에 중추 세력들이잖아요. 저 세력들은 왜 저렇게 그때 당시 저렇게 멀리서 나왔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그때의 어떤 교육과 시스템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서울중앙예술학교에서도 좋은 분들이 많이 가르쳐주시고 많은 재능이 있고 끼이는 친구들이 들어와서 그 재능을 빨리 발굴을 해가지고 그걸 다듬어서 현장에서 마음껏 대중들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만들어내고 그 학생들이 다수 배출되는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도 큰 보람이 있고 또 대중 산업을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집단들도 상당히 그런 걸 또 원하지 않는데 워낙 요즘 또 수급이 좀 잘 안 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배출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가 이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고용주로 해서가 아니라 우리 학교 그 이 설립자 지금 이사장이라는 분이 그 좀 독특한 분이다라는 건 아마 뭐 거의 우리 영화계나 이런 예술계에서 이제 다 잘 알려져 있는데 많은 선생님들은 우리 이사장님이 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매일 뭐 제일 먼저 출근해서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한테는 아마 누구보다도 아마 자기 부모님이 항상 학교에 한 분 와 계시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가진다. 물론 저도 부담스럽죠. 매일 뭐 선생님들보다 또 빨리 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는 아마 그 어느 대학교 학생들이 이사장님하고 이렇게 자기 사생활 얘기, 뭐 자기 진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학교가 없을 거야. 뭐 전국에 어디, 전 세계에서. 근데 여기는 뭐 워낙 그 영상인 출신이다 보니까 더 이쪽에 애정이 많겠지만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우리 학교가 이제 도심형이라고 해서 뭐 그 우리 시가지에 뭐 이렇게 건물 몇 개 세워놓고 학교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오늘 보셨겠지만 뭐 이 실습 장비라든지 이런 뭐 작업할 수 있는 강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 또 내년부터 이제 오픈하는 저 뭐 예술센터라는 공간은 뭐 아마 우리 영화계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대형 뭐 극장도 지금 설립을 하고 있고 뭐 이런 환경들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그 상당히 이제 더 주목받는 학교로 이제 분명히 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방황하지 말고 좀 많이 와서 여기서 자기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좀. 예술센터 안에는 극장이나 네. 또 다른 스튜디오. 네, 스튜디오. 예, 네, 전 뭐 지금도 이제 밑에 우리 아트센터에 이제 그 사카오라고 그러지. 여기도 이제 뭐 이 스튜디오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대규모로 또 선용 스튜디오 이런 그리고 이제 그런 스튜디오들이 이제 오픈이 되면은 현업과 함께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뭐 오디션이나 뭐 촬영 스튜디오로도 이제 제공하고 아마 계획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